야, 근데 내가 무슨 학과를 가야 할지 모르겠네. 당연히 취업 잘 되는 데 가야지. 근데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무슨 과인데? 영남대학에 응용증으로 통번역 학과가 있던데, 우리 오빠 완전 강추 학과. 뭐? 근데 이름이 뭔가 있어 보이네. 우리 교수님 전화해서 한번 여쭤볼래? 사전 약속은 지성이 덜이. 우리 우선 약속부터. 그래, 좋아. 근데. 안녕하세요. 제가 연락드린 학생들인데요. 응용증으로 통번역 전공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학생들이 상당히 적극적이네요. 예의도 바르고. 네. 학과 이름이 좀 특이한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응용중고 통번역 학과는 전문 통번역사를 양성하는 학과가 아니라 분야별 중환 의사소통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네. 중국어 통번역 전공자가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항공승무원, 기업체, 외사경찰, 공무원 등입니다. 학생들은 일단 입학하면 곧 본인의 진로를 정합니다. 만약 항공승무원을 목표로 정했다면 승무원 트랙을 이수하는 겁니다. 트랙이 뭐죠? 승무원이 되려면 기본적인 영어와 상당한 수준의 중국어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항공 서비스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일체의 과목들을 모두 이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업이고 취업 공부가 되겠네요? 학생 생각보다 상당히 똑똑하네요. 이 점이 바로 본 학과의 가장 큰 특장점입니다. 학교 수업이고 취업 대비가 되는 시스템이죠. 저는 통번역사를 양성하는 학과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취업 분야는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국내 중국인 대상 통번역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국내 외국인 200만 명 가운데 약 43%가 중국인이기 때문이죠. 여기 IT 회사에 취업한 학생이 우리 응용 중국어 통번역 전공의 확대 개설을 축하하는 영상을 보내왔는데 한번 볼까요? 네? IT 회사에까지요?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에서 중국어 통번역을 공부한 16학번 백소정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소재 메가존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 전문 IT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콩 시장에 우리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업무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중국은 물론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중화권 국가들은 앞으로도 한국과 많은 교류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류에서 통번역 인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졸업 후 취업을 생각한다면 영남대 응용 중국어 통번역 학과를 추천합니다. 영남대학교 응용 중국어 통번역 전공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 승무원에, 외사 경찰에, IT 회사까지? 놀랍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요즘 구글 번역이나 카카오 같은 AI 번역기가 많이 쓰이잖아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참 볼수록 똑똑하네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AI 번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외국어 전공자는 반드시 통번역을 배워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I 번역은 데이터 기반으로 언어로 표현된 부분만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문화와 관습, 배경 지식 등의 차이로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만 번역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의 통번역은 때로 원문을 생략하고 없는 말을 추가하거나 문장 구조를 변형해야 하며 순서도 바꿔야 합니다. 물론 관련 이론과 기법에 따라서 해야죠. 이것이 AI 번역과 인간 번역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단순 언어 변환인 기계 번역은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의미의 통번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수님, 그럼 응용중국어 통번역학과에서는 중국어를 위주로 수업하나요? 저희 학과의 교육 목표에서 알수 있듯이 어떤 학과보다 인문학적 소양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시대의 사회인이 갖춰야 할 기본 지식들도 두루두루 교육하고요. 교수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야, 너 무슨 생각해? 너도? 너도?